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안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당장 점심은 어떻게 먹을지 고민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점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컵밥 드신다면서요. 너무 이렇게 정답을...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리뷰할 제품 바로 컵밥입니다. 제대로 알고 먹자. 책임지세요. 알고 먹자. 오늘 리뷰 상품들 소개할게요. 총 8가지 브랜드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 선정됐어요. 그럼 제육덮밥에 기대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우리 그피리님? 고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기의 양. 우리 감독님은 어떠세요? 양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제육덮밥엔 또 착착착 양념이죠. 저는 좀 달라요. 건더기가 많이 씹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육덮밥에 어떤 종류의 건더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파헤쳐보죠 뭐. 피리님 투입되시죠. 고기를 여기다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아니 근데 이게 고기인지... 왜 하자 그랬죠? 고기와 나머지 재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뭐 구성물을 알면 사람들도 이 구성물을 보고 골라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 내가 이거 통통해서 봤던 어? 아닌 것 같네. 구성품이 뭐다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처음에 완전 망가가셨잖아요. 아 제가요? 안 돼요. 제가? 사람은 다 변하기 마련이. 와 지금 변태 같다 진짜. 뭔가 숨소리도 거칠어. 너 숨소리가 거칠어.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종류가 천차만별이었어요. 고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었던 제품은 이 매콤 삼겹 덮밥. 정말 딱 고기만 들어있습니다. 난 고기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좀 다양하게 많은 것이 섞여 있는 게 좋으신 분들, 김치가 제일 많이 있었고 계란에 햄까지 들어있었던 제품은 제육김치 덮밥 제품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특징적인 제품을 골라보자면 이 제육불고기밥 제품인데요. 콩이, 완두콩도 들어있고 제육덮밥을 먹는데 굳이 콩맛을 조금 더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육불고기밥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세팅은 끝났다. 이제 그들을 부를 차례. 시식을 하면서 각자 어떤 맛을 느끼는지 후각 테스트. 이 뭔? 후각이요? 미각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많이 먹을게요. 고기가 큰데요? 거의 큰 거 일부러 골라 드신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밥이 너무 질어. 밥이 너무 질어. 밥이 질어요. 나는 좀 느끼해. 이게 고기밖에 없어가지고 소스가 막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얘 제육덮밥 같은 경우는 고기가 신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소스가 좀 맛있고 자극적이어야 돼요. 지금 거의 백종원 선생님 같은다고요, 저 진짜로. 근데 이거 비계 비주얼이 너무 많이 나는데? 난 양념은 내 스타일이다. 매콤 삼겹 덮밥이라고 되는데 사실 달콤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고기 크고 소스 자극적이고 너무 행복해. 고기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아 진짜요? 고기밖에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 죄송한 얘긴데 흡사 음식물. 야채 많다. 당근 엄청 많아요. 딱 싫어. 난 당근 좋아. 저도 당근 좋아요. 고기가 너무 조그매요. 짤짤짤해가지고 저는 이거 완전 제 스타일. 아 그래? 진짜 맛있어. 이게 느끼한 맛을 매콤한 맛을 딱 잡아주면서 딱 먹었을 때 하는 것 같은 맞아, 느낌. 맞아 맞아. 그쵸? 어 맞아 맞아 느낌이에요. 이거는 비주얼 너무 좋다. 이거는 손이 안 되네요. 이분부터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링남씨. 아 링남씨.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링남씨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사심편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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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맛! 어 약간 불맛!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불맛.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에릭남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우쭈기 사실 요게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제품, 가장 대중화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잠깐만 우쭈기 가뚝이 아니다. 미트볼 있잖아요. 그 소스 시팍 소스 맛이 강하고요. 여기 있는 고기가 진짜 고기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가짜고기예요. 난 근데 이런 고기 좋아해. 진짜요? 응. 나는 이거 찍은 거보다 차라리 이렇게 부석부석한 게 좋아. 또 이게 가격도 싸니까.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아. 고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괴한맛. 괴한맛. 애매해요. 나는 고기에 약간 민감한 편이거든? 냉동 고기 막 확 올라와. 처음 먹었을 때 몰랐는데 그 고기 잡내 그게 확 올라와요. 기대하는 CJ 시뻘개요 아주. 욕하는 줄 알았어. 여태까지 먹었던 맛을 난 좀 있게 해주는 되게 양념이 진한 고추장 맛. 저는 이거를 밥 대용으로 먹으라고 하면 좀 못 먹을 것 같아요. 한 끼 밥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맵고 짜고 밥이 하나 더 있거나 뭔가 좀 중화시켜주는 음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맛이에요. 올바른 제육 불고기밥 중간중간에 이게 콩이랑 이거 무슨 콩이라 하죠?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주라. 일단 이름에서 올바른이라 했다는 건 뭔가 건강한 느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콩이 씹히는 게 난 좋아. 나는 뭔가 씹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기가 별로 없어요, 얘. 소스 맛이 거의 안 나고 고기는 잡내가 나고 근데 막 뭐가 씹히는데 뭔지 모르겠고 올바르지 않아요, 일단. 초심벌은 하나 하자면 컵밥 먹는 사람은 올바른 걸 원하지 않아요. 자취생이 한번 뽑아보세요, 그럼. 뭔가 제육덮밥 먹고 싶어.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고르겠다, 8개 중에. 두둥. 근데 이거는 사실 자취생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는 고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매콤 삼겹덮밥. 제가 만약에 집밥을 대신해서 먹는다면 저는 무조건 이 친구입니다. 밥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이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내 결정 좀 의외야. 저는 이렇게 좀 사이드 디쉬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게 나는 너무 실망시켰어. 되게 의외로 이게 나는 아마 비계를 떼고 고기만 해가지고 밥을 먹었을 것 같은 소스가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영양성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전문 장비를 활용해 나트륨 함량을 측정해봤어요. 그 결과 매콤 제육덮밥이 1337mg으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가장 적게 포함하고 있었던 건 제육불고기밥으로 408mg이었어요. 당이 많았던 건 매콤 삼겹덮밥, 열량이 높은 건 더밥의 제육컵밥이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 나트륨 양이 2000mg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컵밥 하나를 먹었을 때 이미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 절반 이상을 먹게 되는 제품도 있는 거예요. 컵밥을 먹을 때 라면 또 컵라면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물론 저희 자민 PD 피셜. 아니 근데 선배 컵밥을 먹는데 나트륨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컵밥을 먹을 때 꿀팁을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면서 단백질은 보충할 수 있는 바나나. 오 이거 진짜 우유. 으악 달걀. 오 와우. 자 이렇게 함께 드시면 훨씬 더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육컵밥 8종을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제가 아까 컵밥을 먹었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컵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Thank you.